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 알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 철퇴. 자, 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철퇴하겠다고 예고했죠. 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대기업에서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일어나고 있다며 특정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 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대기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사의 일감을 몰아줄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김 의장은 일부 회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그 이하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감성 연설 뒤엔 네. 뭐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누구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5.18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애국, 산업화, 통합 등을 강조하며 보수층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연설문 작성 실무 책임자는 시인인 신동우 연설 비서관입니다. 아, 시인입니까? 예. 신 비서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우상호, 송영길 의원과 같은 이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그의 영역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예. 2012년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 문화에서 정치로 활동을 무대를 옮겼는데요. 신 비서관은 요즘 통합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 방침에 따라 진보뿐 아니라 이 중도와 보수 쪽 의견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역시 신 비서관에게 통합과 감동을 주는 연설문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감동. 앞으로 연설문 더 관심 있게 들어볼 것 같네요. 다음 네.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용과 카톡. 이재용 네. 부회장과 카톡을 했습니까? 과연 한 걸까요? 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사칭해 여성들을 농락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이 남성은 최근 그 취업준비생인 20대 여성 A씨와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수년 전부터 준비하던 검사가 됐다며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대검찰청 특검 7부 차장검사라고 소개했다고 하고요. 예. 또 여성에게 보여준 메신저에는 재용이 형이라는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아, 이거군요. 예. 특검부 조사야 못 도와주니 삼성만 지킬 수 있게 도와줬고 마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접 카톡 대화를 나눈 것 같죠. 하지만 이는 모두 사기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검사를 사칭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 등 여성 12명에게 접근해 결혼을 믿기로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의 특검 7부라는 부서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네.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두 개의 휴대전화로 지어낸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런 사기는 참 끊이질 않습니다. 조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